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다 센서 수출입니다. 2022년 3월 4일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이 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덧 9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9일차에도 역시 러시아군의 눈에 띄는 공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부전선에서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선별로 전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포위하고 하르키우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부대를 나누어서 새로운 진격로를 만들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전선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짠 것이었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 연대 규모의 작전을 통해서 새로운 진격로를 만들고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군은 자토미르 방향으로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거 많아져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전선으로 나누어져도 어차피 많은 전선의 목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키이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방어할 것만 방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기존 전선에서 병력을 빼고 자토미르로 간 거기 때문에 기존 전선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면 맥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도해서 주요 요충지인 호스트말 공항을 탈환하는데 성공해버려요. 그래서 주요 전선이 북쪽으로 조금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더 유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자토미르 등으로 크게 우회해서 키이우를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키이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위 예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자로비치 북쪽으로 40km 있는 지역이고요. 디슈로드 키이우에서 북쪽 15km 방향에 있는 도시입니다. 페스티브 키이우 남서쪽 70km에 있는 도시고요. 오브이브 키이우에서 남쪽 4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을 공격해 키이우를 크게 포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키이우 북쪽 40km 지점인 코자르비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을 진짜로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병력들이 전부 다 진군이 멈춘 64km에 달하는 거대 진격로에 갇혀 있어서 사실상 작전 수행은 매우 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극동에 있는 병력과 돈바스에 있는 증원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극동 하바롭스크에 있는 병력들이 우크라이나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극동 병력이 키이우 방면으로 도착하지 않을까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북동부 지역에서의 모습도 역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체르니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체르니우 병력을 포위하기 위한 축선이 많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도시로 3개나 연달아 점령하면서 이제 키이우 동부와 거의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르니우 병력만 동부에 근접한 것이지 우측면에서 오는 코노토프 방면 병력이나 수미 방면 병력이 우크라이나 게릴라에 의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진격을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도착을 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한 것을 보면 사실상 포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발표에 따르면 체르니우에서의 벨라루스군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93 기계화 보병여단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하면서 수미 지역의 진격은 사실상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르키우 지역의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르키우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엄청난 폭격과 폭격, 공습이 이어진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됨에 따라서 여러 건물들이 폐허로 변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러시아군에게 장애물로 작용되게 됩니다. 진입을 해도 무너진 건물로 인해서 우회해서 가거나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히려 독이 되고 만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무너진 건물 덕분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은원패를 하기가 더 수월해져서 러시아군을 방어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 공방전에서의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군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응은 아마도 키이우와 마찬가지로 넓게 포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하르키우는 포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하르키우를 포위하고 추후 설명할 마리우폴과 같이 식량,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완전히 차단하고 계속해서 폭격전을 가해 하르키우를 정말 직전으로 몰아갈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방면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북부 루한스크주를 통해 새로운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하르키우를 지원하거나 드니프로나 자포리자로 가는 진격로를 만들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드니프로나 자포리자로 가는 진격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방면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너무나도 많고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때문에 마을과 마을이 마치 우리나라의 GOP나 GP처럼 요새가 되어 있어서 이곳을 뚫기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뚫고 진격을 한다고 쳐도 보급로가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르키우 방면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에 의해 계속해서 보급대가 끊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병력을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방어를 해주면서 러시아군의 시간을 꽤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우폴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우폴을 무시하고 갔다가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보급로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러시아군의 주 목표 중 하나가 러시아와 크렘반돌이 있는 육로를 만드는 것인데 마리우폴이 있음에 따라서 코앞에 있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이 마리우폴을 확실히 처리하고 북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마리우폴은 끔찍한 전투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완전히 마리우폴을 포위하는데 성공하고 이곳에 미친 듯이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병원에까지 폭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 수도, 전기는 진작에 차단을 하였고 식량 조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기고 있죠. 그래서 매우 잔혹하게 공격 중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리우폴은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멸할 때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시가전이다 보니 민간인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 중이고요. 헤르손 방향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점령하고 미콜라이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교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역공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헤르손 공항에 있는 러시아군의 부대를 타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미콜라이우의 방어선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이것을 뚫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르손 전투에서 살아나는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군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크림반도 방면에서 보면 러시아군의 전선이 너무 많아진 것도 흠입니다.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마리우폴, 세축선을 모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노호다를 점령하는데 성공하면서 북쪽 자포리자 쪽은 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마리우폴이나 미콜라이우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이나 미콜라이우 둘 중 하나를 골라 완전히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현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마리우폴 방향이 거의 확실시 되고는 있으나 마리우폴이 너무 잘 방어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러시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의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군 중대 한 개가 96%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는데요. 한 개 중대라고 해서 그 중대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정 중대 생존율이 4%인 것만으로도 러시아군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EU에서 밝히길 러시아군이 9,000명 정도, 1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러시아군의 피해가 매우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 출입 기자인 잭 테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에 대한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감안을 해서 들어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이거나 제공권이 경합 상황이라면 키이우 북쪽 64km에 달하는 거대한 러시아군의 진격로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완전히 전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곳을 공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현재도 러시아군의 피해가 큰데 저 64km의 병력들도 전멸이 된다면 러시아군은 사실상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계 곳곳에서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입니다. 캐나다는 4,500정의 M72 로우 대전차기와 7,500개의 수류탄, 고해상도 위성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보병무기와 보호장비를 포함한 1,650만 유로, 하나로 221억 원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일본은 방탄조끼 및 헬멧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위대법 제116조의 3에 따라 9호에 따라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